아니죠. 뭐야, 희승형이다. 희승씨. 여이. 엔진 재밌게 놀아줄게요. 달려있다고요? 좀만 이따 가시오. 조금만 이따 자라. 오랜만에 심야에 가 되는 켰으니까. 여이. 희승이 형 자러 간대요,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입술이 트지? 요즘 건조한가? 립밤 바르고 왔어요, 오늘. 침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전 입술에 침안 바르는데. 전 머리 기장이 굉장히 애매하죠. 엄청나게 눈이 찔리는데, 그래도 우리 엔진분들이 덤머 좋아하니까 오늘은 약간 덤머로 말렸어요. 드라이기 덮어서 말랐어요. 네, 씻고 왔어요. 씻고 왔습니다. 이렇다. 알러뷰 정원, 미투. 미투. 옷 예쁘다고요? 그냥 연습복으로 샀어요. 그냥 막 입으려고. 엔지분들이 가끔 따라 사잖아요. 근데 저희가 막 비싼 거 입으면은 약간 엔지분들이 따라 사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걸 생각해서 산 것도 있어요. 물론 저희도 돈이 막 많지 않지만 I love your hair. Oh, really? Thank you. 제가 어제 산책을 했거든요. 산책을 하는 도중에 그 길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길고양이가 있어가지고 답답해. 길고양이가 있어서 봤는데 얘가 뼈밖에 없는 거예요. 말라가지고 그래갖고 편의점 가서 이게 고양이 밥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기 그쪽에 간식 같은 건 있어요? 이러셔서 고양이 연어 그런 걸 캔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딱 늦게 가면 도망갈까 봐 완전 뛰어가지고 연어 캔딱 사갖고 완전 뛰어서 갔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까서 이렇게 주니까 아주 잘 먹더군. 되게 귀여웠어요.
기특해요, 저거나? 그래요? 웬만해선 저도 그냥 지나치는데 애가 진짜 뼈밖에 없더라고. 갖고 지나칠 수가 없었어. 모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요? 우리 숙소에도 모기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아직 못 보긴 했는데 전. 그런 의미에서 쩡이는 밥 먹었냐? 저는 먹었죠. 저 오늘 소고기 먹었어요. 식당 가서 구워 먹었어. 오랜만에 나가서 밖에서 먹었어. 어제는 제이크 형이랑 양고기집을 갔는데, 어제였나? 그제였나? 어제였던 것 같은데. 제이크 형이랑 양고기집을 가서, 거기 약간 히든 맛집이었어요. 숨겨진 맛집. 가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양고기 수육을 서비스를 주셨어요, 사장님께서. 양고기 수육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 양꼬치는 먹어봤는데 양고기를 이렇게 구운 거는 살면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우리 엔진분들. 지금 보고 있는 엔진분들은 내일 피곤하겠다. 월요병 미친다라고요? 아이고. 월요병 힘들지. 아, 맞다. 제가 그 약간 되게 웃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딱 금요일이 된 거예요. 벌써 금요일이네. 약간, 벌써 금요일이에요? 분명 며칠 전에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랬는데. 그 의전팀 분께서, 정우씨 며칠 전에 월요일 맞습니다. 이러셔가지고, 아, 그러네요. 했던 그런 에피소드. 하하. 당연한 말을, 당연한 거에 의문을 가지고 그거에 당연한 듯이 대답을 했던 약간 저희는 의전팀 분들도 T인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되게 편해요. 잘 맞아요. 오늘 머리 신경 많이 쓴것 같다고요? 치! 세팅 좀 했지. 약간 드라이 그냥 잘 말렸어요. 신경 써서 말렸어요. 뚝뚝 금지라고요? 오케이. 뚝뚝 금지라고 하는 말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마음이 보고 싶다고요? 마음이 조만간 사진 한번 그 뭐야
가족들한테 달라고 해볼게요. 침대 셀카 올려줘. 자, 미국 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침대 셀카. 잘 찍을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이 각이라고요? 오늘 찍어보고 안 나오면은 안 올리고 나오면 올릴게요. 눈이 많이 찌릿하네요. 근데 이 머리 제가 길었을 때랑 짧았을 때랑 약간 느낌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매일 약간 보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한층 어려졌나요? 아, Are you sleepy? No. 아이엠 낫 슬리피. 미국 가면 시차 생기니까 속상하다고요? 그럴 수 있겠군. 그러면은 그 미국에 계신 엔진분들은 시차가 이제 오랜만에 맞는 거겠구만. 거의 몇 개월 만에 맞는 거네. 아시아 쪽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다양한 시간대에 올게요, 여러분. 누나라고 불러달라고요? 방금 불렀다. 근데 제가 데뷔 초 때는, 제가 17살 때 데뷔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오늘 막 안무연습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저랑 같은 나이 또래 데뷔하신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약간, 몇 명이 셀수 있을 정도로 되게 적었는데, 요즘은 되게 많으니까, 같은 나이 또래이신 분들이. 약간, 그때까지만 해도 막, 제가 어린 줄 몰랐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직원분들이. 정말 많이 어리구나, 약간. 이제 와서 어렸을 때 데뷔했구나를 느끼신대요.
그래갖고 데뷔 때는 다 그냥 모든 사람이 동생을 본 적이 없어요. 팬분들, 엔진분들 오면 이제 다 누나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냥 누나라고 하는 게 습관돼가지고 딱그 팬사에다가 누구누구 누나 이렇게 쓰면은 어라 누나 아니야 이런 적도 가끔 있어. 제가 끝까지 의심을 하거든요. 누나 아니에요? 이랬는데 진짜 05였어. 니키랑 동갑인데 누나라고 불렀어요. 갖고 민망해가지고 바로 그냥 찍찍 지우고 다시 썼죠. 배고프다. 갑자기 배고프네. 아이 헝그리. 여러분 눈물의 여왕 봤어요? 오늘 나온 거? 제가 어제 나온 거볼그 몰아서 보려다가 어제 거 봐버렸어요. 아 같이 보는 그런 거 하고 싶다. 드라마 같이 보기 컨텐츠. 근데 여러분, 근데 영상, 막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말해요. 저는 진짜 그냥 이렇게 조용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말할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컨텐츠로 찍으면 재밌겠지만, 저는 제가 그런 컨텐츠 하면 재미없을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저 보면서. 오빠 내일 학교 가기 싫어요. 저 학교 가기 싫을 수 있죠. 저도 그랬었고. 벌써 월요일이네. 진짜 주말이 진짜 금방 간다. 형이라고 불러도 되냐고요? 아이, 당연하죠. 니키도 저한테 형이라고 불렀는데. 형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오빠 소리 어색하냐고요? 약간? 제가 오빠였던 적이 살면서 거의 없어가지고 형아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형아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그게 더 편하다. 오빠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약간 어색하네요. 형이라고 부르 형이라고 부르세요. 형 오늘 뭐 했어? 오늘 안무 연습했고요. 그리고 레슨 뭐 하나 받았고요. 그리고 밥 먹었고요.
그리고 다 오늘은 별거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학교 가기 싫어. 어떻게 선생님 학교 가야니? 선생님이 안 가면 안 되죠. 눈물의 여왕 누구랑 같이 보냐고요? 제이크 형도 눈물의 여왕 본다는데? 아마 저희 팀에서 저랑 제이크 형만 볼걸요, 지금은? 아, 선우 형도 보는 것 같던데? 선우 형도 본다, 아마. 눈물의 여왕 보고 레알 안 울었음? 네. 안 울었는데. 근데 약간 그건 있었어요. 약간, 아, 여기서 약간 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후기가. 11화가 뭐 엄청 슬펐다고 하는데 약간 이해는 됐어요. 왜 우는지. 근데 저는 눈물은 안 났죠. 영어로 말해주세요. Okay. I try my best. Engine said, John, please talk for English. So I reply like this. Okay.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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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Wink, please. Talk in English, please. Okay. Okay. Recently, I studied English for, phone application. So I'll do my best, okay? I prepared for US tour. 그 듀오링고 아세요? Do you know 듀오링고? 그걸로 공부하고 있어.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이거 뭐 잘한다 하면은 더 창피해요. 제가 이 영어하는 영상은 엔진끼리만 알아야 돼요. 와, 정원이 진짜 그 잘한다고 하는 거 진심 아니죠? 그 다른 데다가 막 잘한다고 올리면 안 돼요. 알았죠? 저 진짜 망신 당합니다. 아이 also use 두오링고. 하하하. Oh, really? 하하하하. Can you say hi to engines from Brazil, please?
Hi, Angie in Brazil. 언어는 자신감이야. 쩡이 충분히 잘한다. 언어는 자신감. Language is 자신감 영어로 뭐야? Proud는 자존감 아닌가? 자신감 영어로 뭐야? 자신감 영어로 뭐예요? What is 자신감 for English? 자신감. Confidence. 좋았어. Languages. Confidence. 파란색 옷 이쁘다고요? 이거 은색이에요. 파란색 아닌데. 빛 반사 때문에 그런가? 이 친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얘한테 반사돼서. 맞네, 얘 반사돼서 파란색이네. 케이스 끼면은, 이거, 셀카봉에 먹혀돼가지고. 이거, 궁금해하시잖아요, 여러분. 테란. 귀엽죠? 닥터 자르트 관계자분께서 알려주셨는데, 얘가 수분, 그 물, 얘 뾰족하잖아요. 물이래요. 그 수분, 그거를 표현한 곰돌이. 귀엽죠? 받았어요. What is your favorite color? Blue. And 카키. 잉글리시 그래머 이즈 디피컬트. 오, 예. 라이트. 디피컬트. 아이 어그리. 문법이 너무 어려워. 어렵긴 하지. 갑자기 졸려지네. Oh, I'm sleepy. 쇼티스. 제스 작가? 솔직히 조금 늦긴 했어. 우리 엔진분들도 자야 되긴 하잖아요. 렌즈 낀것 같다고요? 렌즈 안 꼈는데. 오케이. 엔진 굿나잇. 자러 갈게요. 엔진분들도 얼른 자요. 몇 시야 지금? 2시 반이니까 3시 반 전에 자요. 알았죠? 자, 위버스 3시 반에 검사하러 옵니다. 자요. 빠이. 굿나잇, 가이즈. 오야스미. 와안. 잘 자요. 으악, 방금 들어옴. 잘 자요. 들어오자마자 그대 가는구나. 빠이. 잘 자요.